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요즘 봄이 시작되면서 벚꽃이 많이 폈잖아요. 그래서 제가 벚꽃을 구해왔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벚꽃들은 농약을 뿌려가지고 함부로 따서 드시면은 큰일 날 수 있어요. 저는 할머니 밭에 벚꽃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따왔는데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벚꽃이 실제로 들어가고 핑크빛이 돌면서 벚꽃 향도 나는 물방울떡 한번 만들어 봅시다. A물, A포라가, A설탕, B물, 비포라가, 벚꽃, 벚꽃 시럽. 냄비에 A재료를 모두 넣어주세요. 거품기로 잘 저어주세요. 덩어리가 다 풀어질 때까지. 덩어리가 풀어지면 중약불에서 끓여줄게요. 물은 투명해졌는데 위에 거품 같은 게 떠다니잖아요. 이거는 채로 한번 걸러서 식혀주세요. 저는 이런 원형 틀을 샀거든요. 만약에 원형 틀이 없으시다면은 이런 밥그릇도 괜찮아요. 먼저 3분의 1 정도를 채워주세요. 10분 정도 상온에 놔둬주세요. 살짝 굳었을 거예요. 이때 벚꽃을 위에 올려줄 거예요.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살살 모양을 잡아주세요. 벚꽃잎 끝을 살짝 눌러서 적셔주면 더 이쁘게 되더라고요. 이러고 10분 정도 더 놔주세요. 이렇게 돌렸을 때 벚꽃이 고정이 돼 있으면 식은 이 물방울떡 물도 살살 부어주세요. 어렵다면 벚꽃을 지그시 누른 다음에 그 위에 부어주시면 좀 쉬울 거예요. 상온에서 식혀줄게요. 식을 동안 B재료를 넣어주시고 A처럼 똑같이 해주세요. B에는 설탕 대신에 벚꽃 시럽이 들어갈 거예요. 벚꽃 시럽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벚꽃 시럽 때문에 색깔도 은은한 핑크빛이고 벚꽃 향까지 나니까 일석이조죠? 이제 미지근할 때까지 식혀줄게요. 나머지 3분의 1은 벚꽃 시럽을 넣은 포라가로 채워주세요. 핑크색 물이 완전히 식고 넣으면은 층이 나눠져서 이쁘긴 한데 이게 딱 만들어졌을 때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뜻할 때 넣어줬어요. 좀 살짝 그라데이션 효과도 나고. 그래도 나는 섞이는 게 싫다 하면은 이렇게 수저로 벽면을 따라서 넣으시면은 섞이는 게 좀 덜할 거예요. 바로 직접적으로 쫙 뿌리시면은 뿌린 대로 속으로 쑥 들어가거든요. 공기방울 같은 거는 제거해주세요. 다 만들었으면은 이제 냉장고에서 충분히 식혀줄 거예요. 완전히 차갑게 굳히진 않았는데 이제 흐르지 않을 정도로 다 굳혀졌거든요. 오, 나온다 나온다. 와우 와우. 오 오 와 진짜 리얼 물방울떡 대박. 제가 물방울떡을 처음 먹는데 물방울떡은 시럽이랑 콩고물 같이 먹는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벚꽃 시럽을 넣어가지고 은은하게, 이게 벚꽃향인지는 모르는데 달달하고 은은한 꽃향기가 나요. 따로 콩고물이나 그런 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먹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물방울떡이 있습니다.
그 시럽 맛이 벚꽃 맛이었어요. 벚꽃을 씹었는데 그 맛이 딱 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달면 딱 시럽하고 똑같은 맛? 처음 만들어봐서 너무 신기했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물처럼 찰랑찰랑 거리고 너무 신기했어요. 보물맞이에서 벚꽃과 벚꽃 시럽을 가지고 물방울 떡을 만들어봤는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